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보고 구해라. 이 말이네요. 그러니까, 모든 문제는 내한테 있다. 남의 탓이 아니다. 내 탓이다. 뭐,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하도, 내용이 좋아서,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. 역시 맹자 얘기죠. 맹자 얘기입니다. 사람을 사랑하는데, 사람을 좋아하는데, 이 말입니다.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. 내 아들을 좋아해. 내 며느리를 좋아해. 내 친구를 좋아해. 그죠? 좋아하는데, 그 사람이 내하고, 안 친해져. 안 친해지면, 어찌라고? 내가 저 사람한테 준 사랑이, 사랑이 이니 좀 잘못된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. 우리가 이 밥을 먹어. 밥을 먹는데 배가 안 불러. 그럼 좀더 먹어야 되잖아. 술을 한잔해. 안 취해. 평소 같으면 한잔 먹으면 취하는데. 한병 먹어도 안 취해. 그럼 좀더 먹어야 되잖아. 그 얘기입니다. 아주 쉬운 말입니다. 내가 남을 사랑해.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못 느껴. 그 내한테 돌아와야 되잖아. 그러면 내가 뭐 주는 내 사랑이 부족한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친.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. 당대표가 다스려보고, 뭡니까? 임금 대해서 다스려보고, 또 뭐합니까? 과장에 대해서 다스려보고, 사장에 대해서 다스려보잖아. 근데 잘안 다스려져. 내말잘안 들어. 만나서 안 만나고, 해라케다 잘안 해. 그럼 뭡니까? 아, 내가 지혜가 부족한 나를 생각해봐야 돼. 왜이 새끼들 내말안 들어? 왜 임마 그거 하란 대로 안 해? 이게 아니고. 아하, 내가 좀 지략이 모자랬나? 왜 그렇게 하라고 설득을 내가 좀 잘못했나? 라고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. 이게 지금 맹자 얘기입니다, 이게. 이 맹자가 뭐냐? 이 양녀왕이라는 임금한테, 그죠? 이 정치를 가리키는 거예요, 정치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백성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임금을 뭡니까? 좋아 안 해. 다시 말하면 지지율을 조사를 하니까 20%밖에 안 나와. 80% 나와야 되는데. 응?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 잘못했잖아. 그다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뭡니까? 이 나라가 제대로 잘한대. 내보고 탄핵시키려고 해. 그러면 내가 지략이 잘못됐구나. 내가 잘못, 저 사람을 잘못 지금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그 지금 이 맹장하는 얘기예요, 이게. 그죠? 그 다음에 예. 사람에게 예를 다 해, 내가. 저 사람에게. 응? 아버지한테 예를 다 하고, 형님한테 다 하고, 동생한테 예를 다 해. 근데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. 아버지는 내가 예의가 없다고 해. 형님도 내보고 예의가 없다고 해. 동생도 내보고 예의가 없다고 해. 응? 나는 때마다 철마다 먹어. 응? 선물 같은 거 해보고 인사도 잘하는데. 그럼 뭡니까? 아하, 내가 뭡니까? 이 예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. 아버지 용돈 10만 원 드렸어. 철철이 드렸어. 그 아버지 고맙 소리 안 해. 그러면 용돈을 올려야지. 그죠? 동생한테 마찬가지. 용돈을 10만 원 줘서 동생 고맙소리 한 번도 안 해. 어찌 된다고? 좀더 줘야지. 지금 맹자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. 그거 하기 시켜들라 임금 얘기고 자리에서 뭘 나라 이 말이에요. 참, 이뭐딱 정골 찌린 얘기예요. 정골. 그죠?
우리가 기회 있으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야 되는데, 그죠?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랑을 하든지, 남을 다스리든지, 예를 차든지 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안 되면 그걸 뭘 찾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내한테서 찾도록 해라.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게 뭐 흘러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모든 게내 탓이로다 하는 말이 있잖아. 그죠? 그게 다 이게 방구저기에서 나온 소리거든. 그죠? 그래서 이 맹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그걸 돌이켜서 내가 부족했나를 느끼고 다시 뭡니까? 다시 소위 이 행동을 하면 사랑하고 다스리고 예를 차리면 천하가 여러분 이 천하가 기지한다 그래서 기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내한테로 돌아온다. 참 유명한 말 아이가.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거, 모든 게 돌멩이 하나부터 굼벵이 한 놈부터 저런 파리 한 마리부터 뭐 날아가는 나비 하나가 다 내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. 이게 잘안돼 가지고 나는 하는데 저 새끼는 왜안 하노? 나는 하는데 왜 저놈은 안 하노? 나는 체리인데 왜 저놈은 안 하노? 자꾸 남 탓하는 거야. 나는 요만큼 해놓고. 그죠? 부부관에도 마찬가지라. 나도 좀 그런 속에 속하는데, 이 집사람한테 조금, 만분의 일 요구해줘놓고 뭡니까? 나는 뭐, 만 가지 바라잖아. 그지? 연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, 젊은 아들이. 자꾸 상대한테 좀 덕보를 하니까, 뭐, 자꾸 불만이 생기잖아. 덕을 베풀려 봐야 되는데. 멀리 안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맹자가 마지막에다가 시경의 소리를 합니다. 천명에 짝대면 이 천명에 하늘이 원하는 게 있잖아. 하늘이 원하는 게 이거 조금만 득하는 게내 거는 모자라야지. 상대가 하늘이라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늘이고. 내가 다스리는 뭡니까? 내 백성이, 내 회사의 직원이 뭡니까? 하늘이야. 그 다음 뭡니까? 내 형님, 내 아버지, 내 동생이 뭡니까? 내 친구가 하늘이라. 그게 하늘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천명이제. 하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, 참 유명하네. 자구다복이라, 응? 자구. 스스로 구한다. 뭐를? 맞는 복을. 맞는 복을 구한다. 맞는 복을 구한다. 니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이가? 그러니까 스스로 지발로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다.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준다.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해준다. 내 아버지, 내 엄마, 내 형제, 내 동생한테, 내 아들한테 마음에 들도록 내가 마음을 쓰면, 그죠? 마음을 쓰면. 내가 만족한다 하는 게 복이잖아. 뭐 다른 거 있나? 복이. 그죠?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내가 애써서 하지만은 뜻대로 잘안 되면 내가 뭔가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씩, 그죠?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마음을 얹어가면 안 좋겠나 해서 맹자의 방구 저기 한번 해봤습니다.